5분 인증 시간 구웠어요. 5분에 넣으셨어요. 반지군 제가 하고. 이걸 계속 먹어도 네. 부담이 없네요. 맞아요. 네. 부담이 없고 네. 얇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얇고 하니까 아마 계속 드시게 됐을 거예요.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과자들은 네. 굉장히 좀 달고 짭조름함이 좀 강해서 먹고 나면 그 갈증이 많이 났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물을 막 들이키게 되는데 네. 이거는 얇고 그리고 건강한 식재료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.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맞아요. 자, 그럼 이어서 건빵 튀김. 네. 그냥 건빵도 우리가 많이 먹었었는데 네. 건빵을 튀겨서 이렇게 위에 설탕 살짝 뿌려져 있는 거 보니까 네.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그 증조 할머니께서 제가 진짜 아기 때였거든요. 네. 그 식빵 그 끄트머리라고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걸 잘라가지고 튀긴 다음에 네. 이렇게 설탕에 묻혀졌거든요. 아, 맞아요. 그렇게 돼 먹었어요. 근데 제가 좀 크니까 그게 과자로 또 판매가 되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자, 그때의 추억이 또 더 증조 할머니 그 진짜 옛날 얘기 같다. 자. 소리가 아주 오리까지는 소리가 가겠는데요. 이 건빵에서 네. 이 풍기는 향이라고 하나요? 고소하고 바삭한 향? 이 고소하고 바삭한 향이 네. 와, 입 전체에 확 퍼지는데요. 한번 튀겨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. 이게 수분감이 좀 느껴져서 목맨다는 느낌이 많이 없네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또 바삭하니까 또 좀 이제 먹기도 또 더 재밌지 않나요? 소리 맞습니다. 때문에? 네. 그리고 이렇게 고소함과 달콤함이 함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고요. 네. 또 이 두 가지 과자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우리의 또 추억을 다시 한번 느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. 맞아요. 선생님. 네. 이번 한 주는 그러면은 저는 옛날로 한번 돌아갈 테니까 네.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옛날에 또 추억을 다 하나씩 하나씩 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네.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띵이 전합니다. 오늘